안녕하세요. 오늘은 올리브영 추천템 8가지예요. 재구매 의사 있는 제품들만 모아봤습니다. 영상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드릴 제품은 아벤느의 트릭세라 로션인데요. 제가 전에 스킨케어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CPI 크림을 굉장히 잘 쓰고 있다가 겨울에는 보습감 있는 로션을 한번 사용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아벤느 제품을 잘 쓰기도 했고 잘 맞는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이거는 로션이랑 밤 타입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밤 타입은 품절이어서 로션 제품을 구매했는데 촉촉하게 잘 썼어요. 그리고 몸에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어서 겨울 내내 잘 썼어요. 이거는 거의 다 써서 오늘 올리브영 가서 밤 타입을 또 구매를 했고요. 보습감 있는 로션 찾으시면은 요거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아벤느 제품이 특히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라오시의 헤어팩인데요. 이 제품은 엄마가 전에 올리브영에서 라오시 샴푸를 샀는데 샘플을 많이 받아오셔서 그 중에 있는 헤어팩을 아니, 머리에까지 팩을 해야 돼? 이러고 구매를 했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이거는 본통을 구매한 제품이에요. 저는 애쉬색으로 염색을 많이 했어서 애쉬색 염색이 빠지지 않으려면 최대한 머리를 덜 감아야 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두피가 많이 상했었거든요. 그래서 두피에 뾰루지도 나고 뭐 간지럽기도 하고 막 이래서 진짜 총체적 난국이었는데 이 제품 사용하고 나서 두피 간지러움도 많이 완화됐고, 그리고 뾰루지가 진정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두피에 바르는 팩이어서 사용하기에는 좀 어렵기는 한데, 그 머리를 감았을 때 상쾌한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이거를 쓰고 안 쓰고에. 이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두피가 많이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두피 안 좋으신 분들이나 염색 때문에 두피가 많이 상하신 분들에게 요 헤어팩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미장센의 퍼펙트 세럼 트리트먼트인데요. 그리고 또 염색을 하면은 머릿결이 많이 상해서 이런 헤어팩이나 트리트먼트는 꼭 필수템이잖아요. 저 이거는 제 염색을 많이 하는 친구의 추천을 받아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가격이 엄청 저렴해요. 3,000원으로. 처음에는 로레알의 리페어 헤어팩 되게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용을 했었는데 딱히 개인적으로 효과를 못 봐서 친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산 제품이고 가격대가 솔직히 너무 저렴해서 아, 이게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이거를 쓰고 안 쓰고가 또 차이가 엄청 많이 나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3,000원인데도 그래서 가격대도 부담 없고 효과도 엄청 좋고 이래서 저는 지금까지 잘 사용해서 재구매를 요건한 제품이거든요. 가격도 저렴하니까 부담 없고 효과도 좋고 이래서 당분간은 이 제품 계속 사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 애교살 글리터 영상에서 나온 웨덴 와일드 글리터인데요. 이거는 3,5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에요. 우연히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 이거는 글리터인데 애교살에 바르면 정말 예쁜 화려한 느낌을 낼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는 눈두덩이에 바르는 것보다는 소량으로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에 바르는 게더 예쁘더라고요. 3,500원이지만 굉장히 화려한 느낌을 낼수 있는 제품이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3CE 립스틱인데요. 이거는 한때 품절 대란으로 구매를 못했다가 이번에 올리브영에 또 입점이 돼 있어서 정말 구매하고 싶었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구매를 했어요. 아무래도 날씨가 선선해질수록 이런 맑은 색상이랑 채도 높은 색상이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도 채도가 높고 맑은 베스트 에버 색상을 구매했고요. 이거는 핑크빛이 많이 도는 맑은 레드 컬러여서 봄, 여름 이런 때도 두루두루 선선할 때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
무엇보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벨벳 제형이어서 망설이지 않고 구매를 했습니다. 색상도 예쁘고 제형도 정말 좋아서 이것도 한번 올리브영 가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해드릴게요. 그리고 또 겨울에 필수템인 립밤인데요. 이거는 그냥 급하게 아무거나 집어서 산 제품인데 보습감이 정말 좋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저는 겨울 내내 잘 쓰고 이거 덕분에 입술이 잘 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카멕스 립밤이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다고 뉴스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또 오보라고 정정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발암물질 때문에 걱정하셨던 분들은 마음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겨울 딱 됐을 때 구매한 식물나라 허니풀 에센스 미스트인데요. 이거는 아는 동생의 추천을 받아서 구매한 제품이에요. 꿀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겨울에 쓰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그리고 분사력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겨울에 잘 썼어요. 얇게 뿌려져서 분사력도 좋고 또 꿀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보습감에도 좋고 이래서 정말 잘 썼어요. 그리고 제가 참 젤리를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구매한 레옹의 자몽 젤리예요. 이거는 저는 자몽도 좋아하고 젤리도 좋아해서 한번 구매해본 제품인데 정말 맛있어서 이거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젤리 덕후로서. 네, 이렇게 올리브영 추천템 8가지 리뷰는 끝인데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